위해서 잠깐 문양하겠습니다. 문양. 발언. 자, 여기 병대 보수인민 정부과 직원분한테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쪽 민노총 자연스럽게 좌파들은 집회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회신고 정식을 한 우리는 그쪽 주사장은 보십시오. 이 좌팔놈들 생기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세월호 리본을 한 개씩 달고 Come on.
달고 생긴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진짜 아침부터 욕하기 싫지만은 뻐드렁니에 깨진 눈에 한미 자유연합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나라 사랑 마음 이해합니다. 얼른 그 집회 안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집회 장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자 해당 대상
아,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좌팔 새끼들 기자회견 장소를 360도 포위를 했습니다. 전부 다 생긴 것도 개 병신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집회신대로 이런 장소를 대변해서 집회신대로 하신 집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경찰들의 포트에 경찰들과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도움을 요구하게 경찰들에게 우리 집회 장소에 우리가 허용하겠습니다. 편히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푸 대통령님, 프랑스 대통령 우리가 환영하시기 바라는 장소야. 자, 보십시오. 경찰들이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는 이 좌빨 새끼들을 경찰들이 완전히 철통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하게 한 말 했으면 진정하게 낮게 조용히 찍으라고 생각하. 가서 진정한 동생한테 가서 폭포장 바로 안 추우는데 가기로 했으면 기사에게 한번 가져갔다 저한테 빨리 가져가시라고 저 건너가라고
대표께서 좌빨들 비자 해견장을 현수막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좌빨 새끼들 나오는 방송 캡처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은 전부 다 돌로 다 쳐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아니 장벽가에서 전화를 주는데 우리가 협조하면 뭐해? 철수하라고 철수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하니까 절대인 거야. 오늘로 짰어. 전쟁이라고 해. 너 빨리 쓰라. 전쟁이 부르지 말고 해. 전쟁이 부르지 마. 왜 장벽가에서 협조를 안 해 그래? 그냥 설치해야지. 쓰라 빨리 당장. 아 10분 안 해. 그때 되면 맨날 쏘나 우리가 맨날 쏘나. 당신들이 내가 파지를 지었어도 속았어. 5분도 불렀는 게 자, 내 얘기 들어봐, 전부까지. 시끄러. 당신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맨날 알아. 파주에서도 저 잠바 새끼 들어오니까 조금만 하더니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치였어. 내번에 빨리 안 그러면 자, 우리 도지대 건너요. 저 잠바라이도 돌아. 필요 없어, 그 소리 치지마. 우리 한두 번 쓰고 온 게 아니야, 한두 번 쓰고 온 게 아니야. 자, 성적이 들고 저 경찰병이 앞으로 가 줄 서. 말이 안 되지? 당신들이 하는 수준에 내 머리 치워라. 파주에서도 통영역에서도 경찰들이 조금만 기다려. 차려줄게 하고 북한의 선수가 대전을 심하게 나간 다음에 그 새끼들 경찰병에 싹 치웠어. 한두 번 쏘가? 우리는 경찰만 하고 전북과 직원한테 협조협정 분명히 가까 통보했는데 5분 10분 잤어. 지금 10분부터 20분이 지났어. 그래도 안 치우고 있잖아. 우리 형제부터 저 잡다 새끼들 경찰 안에 탐사포 선물했어.
백두야 신방을 들어줘. 어디 가서 뽑가를 떨어. 우리 네가 주력자냐니 네가 현재는 왜 이렇게 생기나. 우리 빠져 이 새끼들은 원고하는 취지해가지고 그 부모들을 같이 왔어. 그래 우리가 그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넘어져라. 어? 검사장 빨리미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받고 얼마나 아픈 데가 있으면은 어? 그렇게 아까 한 말씀이 지났겠어. 어? 원고한 엄마 아버지가 천안한 사고 수상대가 우리 병사들한테 너무 고독한 게 80년 동안 위로하러 왔는데 미래가 오고였어. 야 개새끼들아 우리 전화감사가 무슨 돈인데 북한에서 어 박수를 주고 살았는데 아까운 말씀 이런 게 왔어. 너희들 뭐 하겠어. 성적으로 잘했고 성적으로 다 틀려요. 성적으로 캐리지 회라이 외쳤대. 이어진 전화도 사람들이 다 찾았게 있는데 성적으로 틀려. 성적으로 틀려. 여러분이 전과 도상에 이부성역이 지나는 행사입니다. 속히 집회 장소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게 군대군도 떨어져 있으면 저희 미국의 펜시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내려와도 산만해 보입니다. 도로를 치니 저 자빠람들이 보이지 않게 성적이 태극기를 들고 인연을 쫙 쓰세요. 인연을 실수 가능하게. 자 지금부터 실시한다. 태극기 성적이 인연을 실시. 자빠들 뱀받고 성적을 받으면 인연을 실시. 옆으로 치는 양쪽 치는 인연을 실시. 쭉 쓰세요. 어디선가 평정을 인연하는 겁니까? 백수의 방안을 반성한다고 이곳에서 특별인물을 보고 특별하여 없는 여러분들 위반이 아니잖아. 저쪽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러 왔으면 우리 이제도 우리는 양보를 했어요. 여기 서 있지 말라고 했어. 집회 장소인데 서 있지 말라고 양보를 해서 양쪽 인도에가 서 있어. 우리는 경찰들 협조하에 양보했어. 근데 쟤네는 집회 시구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기자회견은 우리 집회 우선순위 유수이자가 허용하지 않은 장소에 가서 아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문 앞에서 이 소화기로 이놈을 새끼들 면상에다 다 뿌려주고 싶네요 지금. 이 장소 아닌 저 건너편 가서 기자회견 하나 이거예요. 나 법연 정말 저촉되지 않고 정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부가 담당한테 5분의 시간을 내가 줬어요. 저 사람들은 집회 신고 안 되는 사람이니까 기자회견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집회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과 살아. 글쎄 우리가 정당한 얘기를 듣는데 저도 안 들어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현대 사령부 정문에 저 민노총회들이 여기서 기자회견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죠. 네. 기자 저희가 북동에 오시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아니 이 소화기로 이런 무시하기들 오려다가 면상에다 뿌리고 싶다 지금. 어디 차로 들어오세요. 야, 차로 들어오세요. 헬기로 들어오죠. 참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영 시간 왔다고요. 일부러 자극하려고 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다 뿌려버려. 소화기로 다 뿌려버려 지금. 아니 우리한테 핑계대지 마시고 저놈들 치우라고요. 저놈들을 왜 저놈들 안 치우냐고. 저놈들 지금 우리가 야, 딱 그대로 우리 화장 시간 왔는데 저놈들이 관계하는 거지. 제가 작년에 지금 보내시라고 그랬다. 아 치우세요 그럼. 활동을 많이 했는 그 애국자인데요. 먼저 보내세요. 철수하면 내가 가. 먼저 보내시라고. 먼저 보내라고. 할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정치한테 한두 번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보내. 유튜브 보내면 당연히 우리 자리에 가. 감사합니다. DJ 톨. 여러분 내가 맞죠? 자 태극기 질서만 지킵시다. 한 줄로 짱 나는. 한두 번 쏘냐고 먼저 옮겨 먼저 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잠깐만 잠깐만 10분만 기다려라. 그거 경찰들이 맨날 써먹는 기법이야. 자파들 먼저 보내. 보내면 내가 내 장소 간다 이 말이야. 우리는 부 대통령한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빨갱이만큼 배신하지 마시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불쌍한 우리 어쨌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 하루속히 석방시켜 주시오. 이 문제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억지로 구급시켰습니다. 이것을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한테 알리려는 겁니다. 부 대통령을
가지고 오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니까 우리 애국자 민초들이 복장 가지고 속상해서 빨갱이 개같은 놈들이 대한민국까지 안 쳐들어와서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소식 전하려고 바람 따라 두릅 따라 그 부대장이 오셨으니까 그것 좀 알리고 애원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회 신고도 안 됐지? 그것조차 잡발놈들 빨갱이 놈들을 우리 집회장에 정문에다 갖다 봐주시잖아. 당장 꺼지라 그래요. 저 감옥 뒤에 가서 하라 그래요. 원래 아버지 선생님들은 어둠 속에 가서 해야 돼. 기다리겠다. 가시지 마 놈들아. 당장 꺼져. 지금 문명청년을 방청하는 애들한테 내가 얘기한다. 야, 우리가 지금 평창올림픽을 반대하러 여기로 왔냐? 어? 야, 이놈들아, 알려면 똑바로 알고, 너네가 그렇게 미국을 비판하고 북한을 지지하려고 하면 북한으로 가면 된다. 대한민국 사람 처먹지 말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네, 진짜 얘네들 면상 보십시오. 어? 정말 재수 온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창 올림픽 반대로 사람이 아니야. 계속 좀 똑바로 하라. 어딘가 너 쟤 안 갔잖아. 아침에 먼저 빼. 먼저 배우기라고 쟤는. 저녁에 왔으니까 돌아올까. 쟤를 먼저 빼라고. 쟤네 많이 꺼지라 빨리. 꺼지면 내려가. 자기 나라를 돌아가게 되었는데 대신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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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들의 국민의 대치를 생각했습니다. 저것들 때문에 좌우 세력이 생긴 거고 저것들이 그 전에 보니까 돼지 보니까를 비롯해서 어? 저 이석기 저 임종석이 저런 건 정세조 사람들에서 신바라만 찍고 쳐다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주 본 대역 세력 다 장악하고 다 맞추는 걸 누가 저렇게 기자회견 끝났으면 이제 빠져야 되는데 경찰 말을 아직도 안 듣고 있네요 얘네들이. 거만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땅에 밟았고 지켜봐봐 태극기는 영원해 영원해.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자회견 이제 다 했어요? 우리 조국의 잘 미치지? 다 했는 것 같은데 그만하지 이제.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아깝게 목숨 잃은 병사들한테 법치사를 위반해가면서 그리고 반대하는 자신들의 입장과 반대된다고 태극기를 행사하는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기자회 고마 이제 해야지 이제 고마 법치사를 위반하는 얘기를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걷어내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 기자회견이 끝났는데도 이 새끼가 마이크를 안 놓네 이놈 새끼가. 그렇게 정당을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이제 그만해라. 약속 지키시라. 약속 지켜라. 그만해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마이크 패스 미부터의 반대 방안을 우리는 반드시 반대하고 오늘 위안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마이크 패스 미부터의 저것들이 아니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알리고자 한국 코리아를 알리고자 개최한 평창올림픽을 저 시발놈들이 신장나게 평양올림픽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수작 부리면서 우리나라 나라 땅에 빨갱이들을 다 끌어들였잖아요. 그 빨갱이들을 끌어들인 총수가 말해 문재인 시발의 신장난 인간이에요. 이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나. 평양올림픽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맨날 모두 터지라고 했자도 자, 이 면상 좀 보십시오. 문재인은 세상 차지한 우리 미국의 부대통령께서 호국 명령을 위안하려고 제2항대 사령부까지 방문하시는데
저 어쩌라고 저 시발놈들의 눈먼저 새끼들 풀어놓고 평양올림픽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평양올림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뭘 방해해? 인터뷰하려고 그러잖아. 인터뷰해요 뭔. 인터뷰하잖아 지금. 언제부터 거부할까니까 다시 하고. 니한테 인터뷰 안 했잖아 이 새끼야. 지금 욕하신 거예요 저한테. 왜 그래. 언제부터 거부할까요? 그랬지 마. 그만 니한테 내가 인터뷰 시작했어 임마. 저기한테 이야기했지 이 자식아. 아 이놈이 안 해. 욕을 하고 있어. 야 이 개새끼 대가리 확 쫓겨버려 이 씨발놈. 그랬지 마. 빨리 이 새끼들. 빨갱이 개새끼 꺼져라 개새끼. 빨갱이 개새끼 집새끼 꺼져라 야 개새끼들아. 밥차고 과차고 그렇게 없냐 씨발 것들아. 정글에서 빨리 귀를 받아가지고 눈에다 언제까지 눈매처럼 빨갱이냐고 그 밑바닥에서 바닥구만 살을 내. 야 문재인이 눈에다 뽑은 촛불남대로 뽑은 문재인이도 나이 차려도 뚱뚱하지 않을까. 얼마나 개뚱뚱한 정신이냐. 그래 김정은이 그래 저까지 새끼한테 가서 귀를 묶고 할짝없 식당으로 북한 빨갱이 김정은이 그 정신이한테 가서 야 백주를 떠나갔다면은 야 문재인의 똑바로 피를 받았다면은 저까지 새끼 처음 새끼한테 가서 새끼를 비비자서 탕창을 비비자. 이거 보십시오 이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 마크 너희들 왔을 때 빨갱이 시작이 지은 자식들인데 경찰들이 얘네들 철저하게 지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지가 차가지고 빨갱이는 빨갱이는 노래받는 거야 정신들아. 똑바로 사장을 하고 똑바로 직시의 동신들아 열뜰 딱들아 너희가 거기서 뭔 짓 하겠다고 여기로 왔어 개새끼들아. 어? 너희가 치료하는 너희가 주저하는 그런 김정은이가 있는 북한에 가서 망경에 가서 전소하는 시비했다까지 방식한 개새끼들아. 어? 개새끼들아 우리 동신님들 절대로 저 새끼들 차를 건들지 말아요. 동신님들 태극기를 저것들 차 기싸라 되지 마요. 저런 새끼들이 뭐 소풀 대상 청구하면 저런 개새끼들한테 단도 10원도 주는 게 아까워요. 그냥 보내 그냥 보내 그냥 보내요. 우리 목적은 저 자빠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냥 보내세요. 다 소개님들 그냥 보내세요. 소개님 가세요 그냥 보내요. 태극기 절대 태극기를 동생님들 대한민국 태극기는 영원한 겁니다. 태극기를 누구처럼 휘둘리지 마시고 좌파들차 손길 하지 마세요. 티끗을 하지 마요. 저분들한테 단도 10원도 소리를 한 대 주는 것 같아요. 매출 11회 됐다 11회 됐다 촬영이에요 괜찮아 다 갔네. 자 인증만 빨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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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상한 쪽으로 경찰들이 빼돌렸습니다. 자 우리 애국동지들께서 저 젊은 빨갱이 새끼들 내쫓았습니다. 펜스 부통령 오기 전에 내쫓았습니다. 자 철수 훈련이 간다 훈련이 간다 비켜 비켜 아니야 정상사람이다. 나 좌파인 줄 알았어. 분명히 대사지. 분명히 뭐? 뭐가?
아직 세 마리가 아직 안, 빨갱이 새끼들 세 마리가 아직 안 갔네요. 아니 한 대씩 맞고 가라 그래. 한 대씩 맞고 가라 그래. 아니 빨리 한 대씩 맞고 가라 그래. 아이 그렇게는 안 되고. 에이 안 돼. 한 대씩 맞고 해야 돼. 아이 오늘 돌아가시고 머리 아파. 오늘 들어가죠. 안 나가. 아 이래니까 못 나가죠. 막 자라지고 아니요. 빨갱이라든가 자꾸 찍어 와. 알겠습니다. 환영 행사 해야지 뭐 환영 행사 와서 환영 행사는 안 하시고. 예예 알겠습니다. 가셔가세요. 네. 자 온다고. 자 환영하러 빨리. 빨리 환영 행사. 자 온다.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나 카드 대표 아 정문을 피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정문을 피해서 아파트 관사 관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좌팔놈들 대응하느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지금 우회를 해서 정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 예, 예, 예. 아, 정문이 혼란한 상황을 보고 후문으로 이현대 사령부 후문으로 지금 마이크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좌파 새끼들이 공주님들 미국 패스를 당장 떠나거라. 이 선수가 갚아서 전문에 들어갈 때 걸으려고 버틸러 갖고 있는 거를 정부까지 이렇게 보면서 가라앉혔어. 내가 지금 난리 치는 거야. 그게 선수들 말이야. 패스를 당장 떠나거라. 흘러갈 것 같아. 저 새끼들이 아니 저런 아니 저런 새끼는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이 뭐하는 거야? 집회 신고 안 됐잖아요. 아니 저런 놈들 왜 안 나가? 집회 신고 안 됐잖아요. 아니 우리가 벌써 탔잖아. 누구 뭐가라? 너 괜찮나? 북한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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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니 저 빠른 시기들 뭐하는 거야 진짜 이거 갈라 그러는 사람들은 왜 붙어 그래? 갈라 안 가고 있었잖아 저 새끼들이 사람도 빼서 그러니까 다 뺄 거야. 가세요. 보낼 거예요. 경찰이 보호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내가 오늘 혼자서 우리 가인다 잡히잖아. 우리도 가인다 있잖아. 너 진짜 그러고. 경찰이 지금 속임 작전을 썼습니다. 이 자빨 새끼들 다 가지 않고 몇 놈이 남아 있다가 기습적으로 패스 대통령, 부통령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경찰들 보호하에 나를 알려달라고 전수가 크게 패스해요. 쳐야 돼. 저 씨발 새끼 내가 구워가지고 저 개새끼들 저 가장 좋아하는 애비와서 한미동맹은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미국이 유학이라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전하는 게 대중이다. 우리 딸들이 애비와 선천한 전쟁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진짜 다 빼서 전쟁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내 입장은 우리 시민에게 전국에 딸을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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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들이 나를 전쟁을 전 야, 태훈아! 저 새끼들 기자회견 끝났잖아. 끝난 놈들 왜 기습적으로 현수막 저렇게 놔둬? 어? 현수막을 빼뜨려야지. 나의 뜻이 안 닿는데 나의 뜻이 안 닿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 오셨냐? 프랑스 대통령이 오셨냐? 저 새끼들 환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나라를 갖다 증명한 문재인이가 빨간 여순자 때 우리 대통령님의 아니 아까 그 못 들게 했어야지 왜 나도요 현수막하고 얘네들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들었잖아요. 몰라 그러니까 그게 못하겠잖아. 우리가 다 소문을 막아야 기자회견 딱 하다 나면 보냈어야죠. 아니 아까 우리 보고 가라 그러고 봤습니까? 이제 그만해서 아유 내가 노력한 거 봤잖아. 뭘 노력해. 아유 넓은 바다로 다 저기 하늘을 떠서 우리 세계 각국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심아 가셔. 요새끼들. 아이 가셔. 아유. 요 삼성차. 아니, 여기 애국자 여러분들 차가 들어올 때 잘 들으세요. 요새끼. 자빠 새끼들이 전문을 나가서 에? 차가 들어 시끄러. 조용해라. 차 위에 질서를 좀 지켜라. 차 위로. 중앙에 그렇게 있으면 위험해서 안 돼. 차 위로 중앙을 지켜주라고. 아니 이 새끼들 나간다고. 우리 속았어. 아니 빵이 새끼들 나간다고. 아니 얘네들 나간다고 이 새끼들. 가야지 조용해지죠. 가야지. 사람에 야 개새끼들아. 저 위에 그 출입구로 들어가셨으니까요. 나오실 때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 위로 이동하시길. 어차피 출입구는 그거 하나입니다. 저 위에 그쪽으로 다 올라와 주세요. 여기 필요 없어요. 여기 버려요. 여기 버리고 저 정문으로 올라갑니다. 이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